좋아 좋아. 이런 데서 캠핑하듯이 먹는 거지. 여기 무슨 체육대회 하는 것 같다. 그러니까. 와 너무 정겹다. 감사합니다. 옛날에 그 계곡 같은 데 가면 이런 집 많은데. 사장님 여기 몇 년 됐어요? 아, 원래 딴 데 있어요? 아... 동인동에 있었죠? 네. 오? 아, 거기로 오, 아, 동인동에서 독립하신 거예요? 그쪽은 뭘 거리잖아요, 지금. 스타일력을 달라요, 거기하고. 오. 아, 칭갑이가 또 스타일이 있어요? 칭갑이랑 달라요, 스타일이. 스타일이 어떻게 달라요, 동인동하고? 아, 동인동은 그냥 빨간 양념에 마늘 맛이 많다고 하면 저희는 야채하고 여러 가지로 조금 다르게 변형시키고. 좀 중화시키고 좋아하니까. 좋아하는데 이 둘이 매운 걸 못 먹어요. 어? 안 매운 아, 버전도 있나요? 저희 덜 맵게도 가능해요. 덜 맵게. 그럼 또 형 명이 못 먹어요. 그러면 두 개 시킬게요. 어? 난 매운 거 좋아하니까. 네. 그러면 빨간 거 중에 제일 안 매운 거 하나랑 빨간 거 중에 이 가게에서 거. 가장 매운 걸로 하나. 오 좋아요. 굿. 오, 와 맛있겠다. 맛있지. 아니 근데 그 원지랑 네. 둘은 어떻게 친해진 거야? 여인 크리에이터라는 이제 직업 자체가 좀 없을 때 다시 만났었죠. 맞아. 그러니까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처음 봤어요. 그러니까 할 게 없으니까 아, 다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네, 한국 들어와가지고 처음 보고 맞아. 그래서 이제 부산에서 부산 사람이니까 서로 그때 둘 다 부산 살았거든요. 어 그리고 어. 알고 보니까 옆 동네더라고. 네 같은 동네여가지고 그게 언제예요? 그게 이제 한 4-5년? 4년? 4-5년 만에 천지가 개벽을 했대. 그때도 6만 명이었는데 4년 됐어. 사실 저희 여행 크리에이터 사이에서는 6만 명 원지의 하루면은 슈퍼스타였어요. 진짜 웃겨. 그러니까 처음 만났을 때는 네. 저 긴장해서 말도 못 붙였어. 아 그래 맞아. 그런데 얘네... 지금 이렇게 막 이렇게 버리장 머리가 없어지고. 어 아까 네. 막 하품하더라고. 네. 입 찢어지고 났어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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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이게 또 반찬이 끝내주네 또. 와 김치 진짜 맛있어. 다 여기서 하신 거죠? 네. 와. 아, 이거 저 곰탕 국물. 아, 나와요. 네. 맞아. 여기 파는 국물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? 네, 네. 그렇지. 맞아요. 여기가 소고기 전문점이구나. 그러니까 곰탕을 하시는구나. 그죠? 아, 드릴까요? 저희가 처음에는 동인동에서 갈비찜 골목에서 곰탕 전문으로 먼저 했거든요. 아, 그러면 요거랑 육수가 좀 다른 느낌 탕을 하나 시킨다면 꼬리곰탕? 꼬리곰탕이나 양탕에는 대추나 인삼이 따로 가미돼가지고 맛이 베이스가 다르게 느껴지긴 아~ 하거든요. 그러면 꼬리곰탕. 꼬리곰탕이요? 꼬리곰탕. 대짜로 제일 비싼 걸로. 제일 비싼 거. 반찬 먹어도 될까요? 어 그럼, 먹어. 아, 먹어. 그럼. 배고픈 사람 먹어. 아, 많이 먹고 왔어. 아 그렇죠. 이거 배불러 어떻게 할까? 야, 진짜 내가 좋아하는 나물이다. 국물부터. 역시 먹을 줄 아네. 아이 그 숟가락을 쓰면 안 됩니다. 네. 와 냄새부터가 진한데? 와 너무 맛있는데요, 그냥? 그지. 뭐가 진한데? 튜브는 막 여기다 먹으면 크대. 야 이건. 중정으로 먹어야지. 간이 안 돼 있는데? 간 돼 있어. 어휴 간이 안 돼 있다고? 어. 네. 엄청 짜게 먹네. 우유 같다, 우유. 이미 간이 돼 있는데. 간이 안 돼 있습니다.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. 간이 안 돼 있어요, 진짜. 간이 분명히 돼 있어요. 진짜 돼 있어요. 네, 혀 끝에 짠기가 남아있어요. 얘가 되게 짜게 먹는 거예요. 어떻게 이거를. 밥. 맞죠? 밥 말아 먹어도 될 정도로. 간 딱 맞다, 와. 와. 아, 이제 맛깔나게 하네, 양념을. 와, 아니, 근데 내가 듣기로는 네. 튜브가 그 얘기하던데, 원지는. 먹는 거에 큰 관심은 없고 그냥 뭐 이렇게 거의 여자 빤히 수준이다. 오 아닌데? 내가 먹는 거 관심 맛집 찾아가진 않잖아요. 아 맛집은 찾진 않아요. 근데 그러니까. 먹는 건 좋아해요. 빤이랑 좀 달라 그래도. 아 그 빵 쪼가리만 먹어도 되는 허기만 면하면 되는. 네 저는 맛있는 건 먹어야 돼요. 저는 아니었다가 이 프로그램을 이제 꽤 한 3개월 넘게 하다 보니까 입맛이 많이 올라갔어요 요즘에. 그래 그게 미치는 거야. 그래? 입맛이 높아졌네. 그러니까요. 아마 여기서 먹고 나면. 모르겠다. 요즘 어떻게 모르겠네. 맛있을 것 같아, 느낌이. 괜찮을 것 같아. 뭔가 온다. 우와. 아헤이. 오호. 우와. 아헤이. 오호. 이거 매운 거. 와. 술도
하지 마세요. 오, 색깔이 큰일 납니다. 맵싹하게 생겼다. 어. 덜 매운 거. 자, 맵찔이용. 저 먹어보신다. 아이고, 진짜. 아, 가지가지 하는구나. 아, 이거. 매운 거. 아, 먼저 좀... 잘라, 먼저 잘라. 아, 또 아, 이런 거 좀 네. 자르시면 안 됩니다. 왜? 순정으로 바로 드셔야지. 아이. 순정으로 바로 드셔야지. 아이, 저거, 목 맥게 저거. 저거죠. 자르고 저거. 잘라, 잘라. 아, 자르고 이런 거는. 아, 저는 순정으로 먹어요. 아, 진짜 뜯어 먹어? 순정으로 먹어. 갈비를 누가 이렇게 아, 이거 이 정도 잘라야지, 사람. 야, 이거는 저 뭐, 너무 크잖아. 갈비는 뜯어 먹는 맛이 있어가지고. 아, 그래. 그래, 그럼 멋대로 해보셔. 오. 멋대로 해보셔. 맛있어? 와. 진짜 맛있다. 갈비찜. 야, 갈비 죽인다. 야, 이거 딱. 이건 진짜 대구밖에 없어요, 이 맛이. 진짜? 예. 네. 어디서 내가... 먹어본 적이 없는. 내가 오기 전에 봤는데 대구가 미식의 도시라며. 그러니까. 아, 몰랐어. 대구가 사실 오! 은근한 미식의 도시. 오! 다 잘 몰라. 몰라. 대구 음식. 아, 뭐 매워봤자 지금 얼마나 맵겠어. 진짜 맛있다. 달짝지근하네. 오, 약간 매콤하다. 달짝달짝. 별로 안 맵다. 난 매운 거 맞아? 얼굴에 좀. 얼굴에 납작하다. 얼굴로 좀 광대분장하는 수준. 어, 한 대 빡 쳤어, 얘가. 그래가지고. 아, 근데 오. 고기가 너무 맛있다. 고기가 이게 질기진 않아요. 자, 원지가 끝내주는 말을 한 거예요. 질기지 않다라고. 이 말이 정답이에요. 맛있는 갈비라고 할 때 우리가 제 표현으로 헤베베라고 그러거든. 아! 헤베베베베베베. 그러면 앞니만대도 퍽 빠지는 게 있어. 와, 소스리다. 그게 맛집이라고들 하는데 고로한 갈비는 간장 베이스일 때는 맞는 것 같아. 매운 놈은 헤베베베베 하면 양념만 먹는 느낌 나. 맞아요, 맞아요, 맞아요. 식감이 있어요. 와. 근데 질기지 않다라는 말이 모든 걸 표현해서. 어떻게 보면 아, 질긴가 하는데 질기진 않아. 근데 그 고기의 식감이 살아있어. 갈비찜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거예요. 그래서 1차적으로 삶아가 이제 건져서 2차적으로 기본 양념을 해가지고 그 갈비찜 했는 국물에다가 갈비 그 양념을 하는 거예요. 뜯는 맛이 있어요. 아, 뜯어가지고 악악악 그 식감이 있어. 그래서 매운 양념과 식감을 동시에 즐길 수가 있다. 진짜 미식가시다. 괜찮아? 뭐 아니. 아주 맵다 근데. 매워? 어, 나보다 조금 더 못 먹어요. 아니 나랑 바뀌었나? 난 안 매운데 이거. 맵다. 아, 좀 맵다. 맛있다. 마늘전에 먹어볼까? 야, 너무 맵다. 진짜 그 정도야? 뭐라고? 너 이거 먹으면 119 불러야겠다. 응. 한번 먹어봐도 돼요? 먹어봐. 이거 잘라서. 한 점만 잘라서 먹게. 야, 너 조심해라. 내가 잘라줄게. 너 무리하지 마라. 매운 찜갈비가 어떤 건지 한번 먹어봐. 에이, 또 엄살은. 아, 맵다. 확실히 더 맵네. 아. 에? 아. 야, 상추를 오야, 그 정도. 와, 너 오버 싼다. 오버 싼다. 잠깐만. 진짜 오버사. 아이고, 참. 와, 나
이거 맵부심 있는 사람들은 맵다고 할 수가 없어. 그래, 아니 근데 내가 먹어봐도 그렇게 안 매워. 곰탕이 좀 중화시켜준다. 그래서 곰탕을 줬나 봐. 그렇지. 와, 너무 좋은데? 너무 매운데? 우와. 와, 콧물 난다, 콧물 나. 맛있다.